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공천을 보면서 참 권불 10년, 10년간은 권력이 없고 권세가 없고 화무 11홍, 예. 10일 동안 지속되는 그런 봄꽃이 없다 이러지 않습니까? 다 사그라들게 되는 거죠. 오늘도 보니까 여러분과 저 눈에 다 이렇게 익숙하신 분들입니다. 첫 번째 분이 비서실장을 지냈던 분이고 그 다음 박광온, 그 다음 윤영찬, 특히 친윤 인물로서 아주 그런 친윤 인물이 아니라 친문 인물로서 문재인 대통령 집권 시 아주 날렸던 사람들이죠. 김영곤, 노영민, 이분들이 다 이제 이번에 친명들한테 밀려가지고 박용진 씨도 이제 이번에 거의 밀리길 갔네요. 아주 의외로는 김의겸 씨, 김의겸 씨가 이번에 비명한테 졌네요. 비례대표를 양보를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하면서 더 이상 잘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친명 인사로 변신을 잘 했는데 한길의 기자 출신이죠. 논설위원 출신. 비명한테 졌네요. 그 뭐 경선하더라도 그냥 여론조사 그냥 조작해가지고 김의겸 씨 그냥 올려주던가 안 하고. 예.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유경준, 강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코넬대학교 박사학위를 하신 분이죠. 컷오프 2위 제기 철회. 공관위와 진실 공방한 의도는 없었다. 유경준 씨 하면 번뜩 떠오르는 것이 코넬 대학을 경제학 박사를 하시고 노동연구원인가 아마 연구위원을 했을 겁니다. 줄을 잘 잡아가지고 강남은 뭐 그냥 따놓은 당상이니까. 유경준 씨는 4.15 총선이 끝나고 나서 모 대학 교수님하고 이름 협의해가지고 4.15 총선은 전혀 문제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죠. 자기의 학문을 출세의 도구로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했던 인물로 저는 머릿속에 정확하게 각인이 되어 있고 지금도 유경준 4.15 총선 누르게 되면 아마 5월이었을 겁니다. 2020년도 5월 달에 아 내가 전국의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이건 전혀 문제가 없는 선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출시하기 위해서는 뭐 거짓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출시하기 위해서는 위선적이어야 되고 출시하기 위해서는 자기 학문을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뭐죠 공갈을 쳐야 되고 하는 그런 사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부산이나 이런 데 아마 한 자리 줄 모양입니다. 보니까 참 권불 10년이죠. 오늘 중앙일보의 일면 톱 기사도 박강훈, 윤영찬, 강병원, 전해숙, 민주당 수요일 밤에 현역 비명 행사. 예. 뭐 공천권을 쥐고 있으니까 숙청해야 되는 거죠. 자리는 정해져 있고 이재명 당대표에게 충성을 바칠 사람들을 다 임명을 해가지고 대권 고지를 질주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무자백 이제 숙청을 한 겁니다. 김의겸 씨가 조금 안 됐네요. 더불어민주당 4월 10일 총선 전북 군산에 그냥 김의겸 씨가 이렇게
공천만 받았으면 그냥 따놓은 당상인데 전북 군산이니까요. 김의겸 의원이 당내 경선에서 현역 신영대 의원에게 패배하고 말았다. 초선 의원한테 패배를 했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김의겸 의원은 이런 그 글을 썼으니까 좀 지식인에 가까웠던 사람이죠. 그 출세를 위해서 어떻게 사람이 변신할 수 있는지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거죠. 그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한테 붙어가지고 그냥 충성맹세를 하는 것이 너무나 문재인 정부에서 대변인을 지낸 김의겸 의원은 서울 흑석동 건물 투자 논란 등으로 물러난 뒤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국회의원이 돼서 민주당에 합류했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공식 비례정당은 더불어시민당이었지만 열린민주당은 아류정당을 자처해서 자매정당이었죠. 원내 진출에 성공했고 김의겸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대변인을 하면서 친문 의원에서 대표적 친면 의원으로 변신했다. 예. 그다음 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하고 설전도 많이 벌려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뭐 패배했는지 그냥 단수 추천을 해버렸으면 됐을 건데 그까지는 안 됐던 것 같네요. 예. 어떻든 간에 국회의원 했으면 더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좋았을 건데. 예. 이 유경준 의원 4.15 총선가 이 끝난 이후에 5월 무렵 2020년 5월 무렵에 가장 강력하게 학술 논문을 통해 가지고 선거 부정은 일체 없었다 이렇게 주장했던 인물이죠. 코넬대 박사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사람입니다. 어쨌든 뭐 이번에 강남은 두 번 연속하기가 좀 무리한 장소인 거죠. 사람이 이렇게 정치를 하게 되면 얼굴 모습도 다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뭐 여기 지금 이렇게 하더라도 또 다른 지역에 단수 추천을 하기 위해서 고려하고 있으니까 뭐 페이스북에서 공간이 하고 정명퉁조할 그런 의향은 없었다 이렇게 해서 이를 마무리를 한 거죠. 어쨌든 대한민국은 그렇습니다. 예, 김소연이나 민경욱 의원처럼 전 의원처럼 그렇게 옳은 것을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피해를 보고 예, 그냥 묻어가지고 묻어가지고 그렇게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어떠하리 우리도 이렇게 얽히고 슬켜가지고 그냥 한평생 잘 먹고 살아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상도 받고 훈장도 받고 예, 공천도 받고 그런 사회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아무튼 참 문제가 그러네요. 어쨌든 그냥 이 양반 얼굴만 보면 그냥 딱 떠오르네요. 코넬대 박사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부정선거 절대 없었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 여러분도 눈 크게 뜨고 이 사람이 유경준입니다. 이제 뭐 또 다른 데 지역구를 공천받아가 나온다고 하니까 뭐 잘 해서 또 국회의원 두 번 세 번 잘 해먹고 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